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 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이제 늦은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이고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하고 저도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면서 저도 이제 제 할 일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하루도 안 빠지고 하긴 했는데 간혹 보면은 뭐 댓글도 저도 보면 댓글 다 봐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 뭐 칭찬 댓글도 있고 뭐 비꼬는 댓글,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글을 봅니다. 사람인지라 보니까 글도 글 내용도 뭐 천차만별이에요. 항상 어떤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약간 눈꼴 사람 댓글도 있어요. 아니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보면 돼요. 여러분 안 보면 돼.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보라는 거 아닙니다. 제 영상을 억지로 시청하라고 제가 강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또 그런 분들 있으면은 왜 와가지고 댓글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갈 마음도 없어. 마음도 없고 나 어떻게 모든 분들을 내가 다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랑 같이 뭔가 좀 마음이 통하고 서로 장기 투자에 관련된 그 마인드가 뭔가 교감이 되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서 같이 오래 갈 사람들을 위한 내가 얘기하는 거지 뭐 단타를 유도해가지고 단기적인 이익에 취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별 도움도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여성분 같은데 뭐 도움이 안 되면 안 보면 되지 와가지고 계속 댓글 회방이나 놓고 있던데 저는 그분께 말씀드리는데 그분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분 알아서 가십시오. 가시면 됩니다. 본인의 길 가시면 돼요. 뭐 더 단타의 길을 가든지 다른 뭐 종목 가든지 하시면 됩니다. 말이 고의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래요. 저는 오래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극복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투자의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지금 주가 좀 빠진다고 하니까 다들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럼 항상 뭐 주가가 오른다는 법이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 절대 우상향하지 않아요. 가다가 보면은 막 하락도 하고 막 횡보도 하고 뭐 폭락도 하고 그래요. 긴 시계를 봤을 때 우상향인 거지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파동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 우리의 삶 자체가 굴곡 인생 아니야. 굴곡 인생. 안 그렇습니까? 봉오리가 있으면은 골이 있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강요 안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참고하시고 영상 들어주시면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세 때문에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결국 하락을 했고 2660선까지 이제 내렸는데 전날 그 미국 주요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오는 13일이죠. 한국 시간 그 발표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대한 그 경계감이 있어요. 여기도 중국 상하이 봉쇄로 인해 가지고 현재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6.34포인트나 빠졌어요. 보니까 2666.76이에요. 그리고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는 2674.17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그 동반 순매도세 때문에 그런지 점차 낙폭이 커져요. 지금 커져. 그 최저 2658.40까지 가더라고요. 이후에는 다시 뭐 추가 하락 없이 이제 2660선에서 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 거래일 연속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이어갑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셀코리아야. 지금 보니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4,657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만 얼마 팔았냐? 한 1,761억 정도 팔았습니다. 1,761억. 우선주는 얼마 팔았어요? 그러면 774억을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네이버는 284억 정도 팔고 LG엔솔을 245억이나 팔았네요. HMM을 213억. 크래프트는 195억, 기아는 170억 정도 팔았네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날 전날보다 900원이나 빠졌습니다. 67,000원선을 기록했고 현재 52주 이제 신저가예요. 신저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 7일부터 4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1213억 원어치로 순매도를 하는데, 이날 기관의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판 종목도 결국은 삼성전자 968억을 팔았습니다. 카카오는 한 251억 정도, 네이버 190억, SK이노베이션 150억 정도, 삼성전기는 120억을 팔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들은 5623억 정도를 순매수 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겠죠. 2685억을 샀어요. 2685억을 삼성전자를. 이외에도 우선주를 비롯해가지고 뭐 네이버는 460억, LG엔솔은 243억, 크래프톤 223억을 매수합니다. 요즘 그 개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좀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개미들도 꽤 많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 LG,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네이버, 뭐 SDI 등 있겠죠.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거예요. 그 KB금융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니까 전일 대비해서 8.01포인트 내려가지고 913.82에 이제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46억, 877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제 1107억 정도를 순매수를 합니다. 개인들이 1107억을 순매수했다. 전날 그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경계 심리가 현재 확대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일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니까 다우하고 뭐 다우지수, S&P, 지금 나스닥 모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주초상급 분위기예요. 현재 그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가 연장된 것에 따른 그 부담이 좀큰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죠. 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것들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은 이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15일 동안 중국에 그 있는 상하이항이 상하이 굉장히 커요.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상하이항을 전면 봉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상하이 봉쇄가 일부는 해제됐는데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더더어좀 하향하 좀안 좋은 분위기로 갈것 같아요. 안 좋은 분위기로 갈것 같다. 지금 유럽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유럽도 지금 슬슬 또 빠지고 있다. 보니까 영국도 현재 0.5% 정도 빠지고 있어요. 0.5% 정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영국 0.5% 정도 빠지고 있고, 프랑스가 한0.72% 정도 약간 더 빠지고 있어요. 그 독일은 0.97% 정도 빠지고 있다. 지금 또 유럽은 또 슬슬 또 밑으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또 바닥 가는 거야, 바닥. 응? 그 3월 14일에 3,030이었는데 벌써 3,055입니다. 3,055. 한번 좀 올라갈 듯 했는데 계속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내가 보니까 내일 또 빠질 것 같아. 3,000선도 붕괴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어요. 3,000선. 지금 반도체 섹터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 안 좋아서 내일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그 미국 달러 1,232원. 그래도 용케 1.5원 빠졌습니다. 1.5원 빠졌고, 달러 일본엔 125.52원이고 좀 올랐고, 유가는 94.29달러. 지금 보니까 일본 엔화도 빠집니다. 981.17원. 유로화는 1,338.63원.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193.60원 빠지고 있고요. 휘발유 현재 1,976.94원 좀 빠졌죠. 국제 금값은 1,944.3달러인데 좀 올랐어요. 근데 국내 금값이 빠져요. 77,270.34원. 근데 국제는 오르는데 국내는 빠진다. 상당히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밸런스한 느낌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미쳤어요. 지금 2.796이야. 지금 계속. 이러니 지금 IT 관련된 업종들은 죽을 맛이지. 성장주들은 지금 작살나고, 지금 금융 섹터들은 좀날 거고. 상당히 힘들다. 힘들어요. 이거 금리 좀 빠져줘야 하는데, 금리가 당분간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2.7대에서 또놀것 같습니다. 자다가 또 2.8대까지 또 슈팅할 수도 있었대요. 그러면 또 완전 폭락이지, 뭐 또, 폭락. 그리고 선물 지수 지금 보니까, 조금씩 전 약간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우도 한0.01 정도로 약간 또 다시 양전됐어요. 그리고 그 S&P는 0.03% 정도.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 한0.05% 정도 다시 플러스 됐습니다.
그 러셀도 한0.23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좀 슬금슬금슬금 이제 플러스로도 좀 전환되고 있어요. 선물 지수. 독일은 0.73% 정도 빠지고 있고, 프랑스 0.62 지금, 그리고 영국은 0.46% 하락하고 있고요. 유로는 0.32% 정도 좀 오르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이탈리아도 0.1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이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약간 반등을 하는 겁니다. 반등.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오늘 바닥 거의 찍은 것 같아요. 67,000원 찍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겠냐? 내일은 봤을 땐 내가 67,000원 선에서 67,500원 선에서 놀지 않겠나 봅니다. 이 싹탄에 놀것 같아요. 더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내일은 한번 약간 좀 횡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뺐다가 다시 또 올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한 67,000원에서 한 67,500원 섹터에서 놀것 같고, 우선주는 한 6만 500원에서 한 6만 1,000원 선죠.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우선주가.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잠깐 반등할 수도 있겠죠. 한 6만 1,000원 선에서 위아래로 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간다기보다는 한번 좀 주춤할 것 같아요. 주춤하다가 또 상태 봐가지고 한번 또슉 내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 당장은 뭐 여러분들 불기둥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많이 투자하셔도 안 되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욕심 부리지 말고 있을 때 하시면 되고, 아정 힘들면 안 해도 돼. 관망하면 돼. 관망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어플 지워버리고 본업 생업에 충실하면 됩니다. 무작정 욕심 뭐 내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상당합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씬 따지 말고, 삼성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근데 다른 종목들은 더 개판입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좀 살아야 하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한번 내일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미국 증시도 한번 보면서 한번 상황을 한번 추이를 보일 것 같아요. 하여튼 국내장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렇게 매수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요즘 보니까 기본 개미들은 좀 떠나는 개미들 있지만, 기존의 동학 개미들, 이제 기존의 개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사서 좀 모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저랑 같이 오래오래 가실 분들만 같이 가면 돼요. 제가 다 모두, 이 모든 분들을 내가 다 끌고 갈수 없어. 이 삼성전자 투자하는 방식 다 달라. 어떤 분은 단타 방식, 어떤 분은 장투 방식, 어떤 분은 뭐 스윙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스캘퍼야. 삼성전자 스캘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주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굿나잇.